영현님은 좋은 학생입니까? 운동에 대한 욕심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75kg 체력? 몇 등 정도 하시죠? 포디엄은 올라갈 수. 올해 700을 찍을 수 있을까요? 12월까지 700을 찍고. 700은 일단 사람들이 놀랄걸요. 희넌님이 이런 말 하시고. 지금 무게중심을 조금 더 이제 지면을 누르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네. 지금은 발이 70kg인데도 약간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되고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신발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네. 이번 세트는 그 고개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눈만 좀 앞으로 보면서 해볼게요. 아, 고개는 있는데 네. 눈만 좀. 네. 무중심 잡고 이걸 끌어당기고 그게 나이스. 다리 위쪽 고개 앞으로 바로 싱글 올라가시겠어요?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지금 영현님 스쿼트 네. 코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이제 템포 스쿼트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 하강 동작을 이제 의도적으로 천천히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스쿼트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보디빌딩을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되게 천천히 하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강 동작에서 괜히 힘을 더 많이 빼가지고 밀 때 이제 그만큼 좀 폭발적으로 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쳐 나가면 상승 동작에 이제 좀 힘이 더 있다 보니까 더 좀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끌어 당기고 네. 하나 둘 셋 업 오케이. 네. 방금 전에 영현님이 네. 스쿼트는 어땠나요? 전체로 괜찮은데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어깨를 뒤로 빼면서 약간 팔꿈치 이렇게 들면서 그걸로 뭔가 가속하려고 하는데 그게 스쿼트 중량은 솔직히 상체로 이제 들 수 없는 중량이다 보니까 상체는 가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꾹 이제 눌러놓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흉곽이 열리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더 높은 중량에서는 이제 코 쪽이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등으로 이제 그 어깨랑 이 팔꿈치 이걸 다 잡아놓고 상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고치려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어깨 가동성이 조금은 좋아져서 네. 이거 당기는 게 네. 조금은 더 익숙해져서 네. 좀 그래도 상체를 좀 덜 네. 제끼거든요. 네. 그리고 하강 동작에서는 네. 훨씬 더 편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 깨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큐잉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깨하고 팔꿈치 쪽을 그냥 앞으로 당겨놓고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올라올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큐잉은 되게 쉬워야 되고 되게 간단해야 돼요. 그 중량을 들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복잡해질수록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게 네, 넷, 하나, 둘, 네, 좋아요. 셋, 넷, 호흡 다시 할게. 그게 네. 다섯 여섯 네. 클라이언트마다 좀 뭔가 잘 지키고 잘 따르는 분들은 되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나머지 변수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전날에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되게 과학적이고 되게 계산적이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재밌어요. 계획대로 진행되니까. 영현님은 어떤 편이니까 그냥 운동에 대한 욕심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첫 번째 블록은 이제 제가 다 그냥 RP 기반으로 다 드렸거든요. 그 RP 6 맞춰라, 7 맞춰라. 근데 항상 6으로 써놨는데 또 이제 막상 하다 보면 7, 8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3주차에는 중량을 확 내려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됐었던 날이 있었고 4주차에서도 이제 피로가 되게 많이 쌓인 상태여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중량을 안 나왔었어요. 근데 다 저번 블록에서는 그 마지막 주까지는 그냥 퍼센트를 해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던 거죠. 아, 운동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 아닌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무지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최대한 맞춰서 하자 해서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됐고 시키는 대로 안 했더니 안 됐고 지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밀어 준 이걸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되면서 몸이 몸 전체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택을 확실히 뺀 상태가 된다면 여기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텐션만 쌓이면 이제 저절로 이제 바벨이 드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죠. 네. 동시에 잘 안 되는 게 얘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랑 얘를 해주는 거 둘 동시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상체는 위에 딱 걸어놓고 네. 엉덩이랑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하면 상체가 막 움직이고 그죠. 뽑으려고 하면 덜 안 뽑히고 안 뽑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 텐션만 쌓으려고 하면 그게 더 잘 포지션에 들어가야 돼. 포지션에 들어가면 저절로 뜬다.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20이어가지고 들리긴 할 건데 뭐 제 고중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냥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 약간 그냥 바벨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면 그냥 뜨는 거죠. 그죠. 상체를 딱 그냥 고정시켜. 네, 고정시켜놓고 얘를 앞으로 내밀어 하면 돼요. 네. 중량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이는데 바벨 세게 빼면 바벨이 아무리 파워받아도 살짝 휠 거고 아,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일단 이걸 다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상체를 유지하고 골반 앞으로 내밀면. 그러면 시작 자세를 잘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지되는 뜻이죠? 네. 코치님은 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지해요? 머릿속으로 내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면 영상을 보면 느려졌다가 네. 이제 다시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머릿속으로 하나, 둘까지 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나이스. 정지하고 나서 네. 이렇게 했거든요, 목으로. 아, 네, 그래서 목은 고정돼 있어야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나머지도 따라오게 되는 거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아, 시원하다. 그럼 막간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데드리프트에서 네. 개선점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컵맨에서 이제 수모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과정이고 지금 다리로 미는 힘이 세시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데드 막 마무리할 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를 잡을 수 있으면 나머지 자세는 좀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예, 상체를 안 움직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운동선에도 다 기록해놓고 아 오늘은 상체만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적어놓을 때도 많은데 막상 해보면 또 이렇게 약간 촥 상체에 힘을 주고 이제 데드하고 스쿼트 해야 되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주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 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잘 많이 쓰는 근육들하고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해변에 가면 옷을 벗고 이제 그 복근을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걸 다 되게 많이 해가지고 사실 복근에 힘을 주는 건 되게 잘해요. 움직이지 않아 막 굳이 이제 크런치 하지 않아도 여기 힘을 줄 수는 있잖아요. 막 잘 안 쓰는 근육들 뭐 햄스트링을 예, 힘을 줘봐라 말하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높이 유지하면서 뺀 상태 유지하면서 그죠. 네, 다리 쭉. 진짜 좋았어요. 두 번째 넘어가 이렇게. 네, 숨 올라가. 네,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원판이 저절로 뜨는 느낌. 갑자기 이제 스모에 대해서 네. 막 돌을 갑자기 탁 쓰는 날이 와요. 그때 갑자기 중량이 막. 모를까요? 그렇진 않겠죠. 2019년 11월쯤부터 이제 수모를 했는데 3, 4월까지는 그때 컴뱅 기록이 380이었는데 그 수모는 325. 그 뭔가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3, 4월부터 6월까지 325에서 이따 355 올랐고 짧은 시간 안에 최근에도 이제 뭔가 자세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모 기록 한 385에서 390 정도는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370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얘가 딱 오는 순간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하면 그때 중량이 되게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힘이 세져야 되는 건가? 네.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이게 완벽해져야 되는 건가? 결론적으로 둘 다예요. 그렇죠. 네. 둘 다지만 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근력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그거는 프로그램하고 영향으로 이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운동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은 자세히 신경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엑스퍼트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중량을 막
이렇게 늘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아, 아니 그 좀 열심히 하는 거는 좋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중량을 항상 세밴드 중량은 되게 높고 저 고정도 되게 높아요. 저 바벨로도 워크하면 180에서 200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중량이 너무 높다 보면 관절 이런 게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고정 동작 같은 것들도 이제 웬만하면 자세에 집중하고 템포를 주면서 해가지고 더 낮은 중량에서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중량 욕심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키너님이 이런 말 말씀하셨는데 무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동 오히려 더 힘들게 하려고 복근 운동 하나 드리잖아요. 네. 코어하는 그 복근 운동. 그 원래 그거 대신에 이제 중량 플랭크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맨몸으로 해도 막 일부 버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중량 플랭크를 하면 막 100kg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번거로운 것도 있고 부상 위험도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량을 안 올려도 그 똑같은 강도인 이제 보조 운동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영현님의 약점만 여쭤보고 네. 그렇다면 열광님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강점은 그래도 움직임에 대한 지식이 되게 높아요. 이론은 되게 잘 알고 계시고 그거를 바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빠르고 아무리 제가 자세에 대한 그 도움을 드려도 못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영현님 반면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계속 조금씩 나아가는 게 빨리 보여요. 네, 남들에 비해서 컨벤에서 숨으로 갈아타고 이제 그 6월에 대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아예 데드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데 근데 좀 빨리 배우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숨어 기록이 컨벤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빼면서 그죠 네.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알고 같기도 하네요. 쓸데없는 질문 있는데 쓸데없는 질문 지금 만약에 블리스님이 75kg 체급? 몇 등 정도 하실 수 있나요?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7호급 선수들이 다 나온다면요? 4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안 죽었네요. 영현님은 좋은 학생입니까? 뭐요? 그 클라이언트의 기준은 네. 좀 사람마다 그 코치마다 다 달라요. 그 뭘 보는지. 근데 저는 의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그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욕심을 조금 버리면 좋겠다. 그냥 네, 너무 네. 가끔씩은 좀 과한 부분. 그러면 제가 올해 700은 일단 700은 가능해요. 그 증량 속도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장 자체가 선형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자세가 갑자기 이제 좀 이해가 됐다 해가지고 그때 뭐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연말까지 700을 하려면 그래도 80 정도로 계속 꾸준히 벌킹을 하면서 해야 그 정도 중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7호급에서 계속 700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되게 천천히 다시 커팅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벌킹 하는 도중에 이제 700을 찍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700에 문을 한번 두드려봅시다. 가자! 네! 파이팅!